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2가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머니투데이 전영아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그러니까 어벤져스2죠. 네. 서울 마포대교에서 지난달 30일에 첫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대교가 새빛 둥둥섬에서 이제 첫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마포대교 양방향을 통제하면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새빛 둥둥섬은 헬기로 전경 촬영을 했고요. 네. 이날 마포대교 남단과 북단 양끝에는 60여 명의 경찰 병력을 비롯해 제작사에서 고용한 경호업체 직원들과 단기 근로자들이 촬영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현장을 찾은 몇몇 영화 팬들은 뭐 현장 전개를 카메라에 이제 담고자 했지만 제지를 당했고요. 워낙 처음부터 마블 스튜디오에서 현장 사진이 유출될 경우에는 법적인 제지를 당하거나 사전에 유출된 장면은 편집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서 그런지 시민들도 대처를 수긍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요 이렇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뭐 교통을 통제하고 도심 속에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모였었어요. 뭐 취재 열기도 상당했고 시민들의 예.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어벤져스 2 촬영인 만큼 취재진이 대거 몰렸는데요. 네. 통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방송사 스태프들과 리포터들이 곳곳에 자리를 했고 취재 기자들도 속속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만큼 취재진들은 인근 빌딩과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 마포대교를 담는 등 취재 경쟁을 버렸고요. 취재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마포대교가 잘 보이는 곳을 찾아 동분서주했습니다. 당초 어벤져스2 첫 촬영 장면을 담으려는 이제 일부 방송사에선 헬기를 동원하려 하기도 했었고요. 네. 뭐 루머이긴 합니다만 일부 취재진이 엑스트라로 잠입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벤져스2 측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촬영 이틀 전에 공문 형식으로 메일을 보내서 영화 배우나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뭐 초상권의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일부 매체는 분장을 한 대역 배우 모습을 그대로 내보내기도 했었는데요. 네. 일부에선 촬영 중인 영화인 만큼 어벤져스 2 촬영 제한은 뭐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상업 영화 한 편에 서울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를 하는데 너무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예, 뭐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쵸.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뭐 오전 6시에 이제 양방향에서 양쪽으로 이제 통제가 시작되자 제작진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촬영 장비들과 스태프들을 마포대교 위로 이동시켰는데요. 네. 곧이어 오전 6시 30분께 촬영을 위해 준비된 차량이 제작진의 통제 하에 마포대교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날 준비된 차량은 양방향 200여 대 정도인데요. 소형차부터 승합차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도로 위에서 파괴 장면이 있다는 것을 뭐 짐작할 수 있었고요. 지방에서도 이날 촬영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뭐 상당했지만 통제를 워낙 엄격하게 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정도였고요. 경호인력이 지나치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실랑이도 있었습니다만 뭐 대체로 시민들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영화 촬영하는 현장에서 조금 해프닝들이 몇몇 가지 있었다면서요? 네, 뭐 12시간 동안 아무래도 긴 촬영을 하다 보니까 크고 네. 작은 일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겠죠. 예. 오전 8시 40분께 이제 촬영 현장에 이제 헐크 역을 맡은 마크 러팔로를 닮은 배우가 등장해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환호를 보냈었는데요. 네. 헐크 대역 배우를 착각한 것입니다. 네. 예, 한국 촬영에는 어벤져스2에서 주역 배우 중에서는 크리스 에반스만 오는데요. 헐크나 아이언맨처럼 이제 CG를 사용하는 배우들은 오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장비들만 촬영을 합니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영화 촬영을 진행하던 중에 현장 스태프가 물에 떠오른 시신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예. 시신은 지난 10일 가출 신고가 접수된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제를 했지만 촬영 현장이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마포대교 CCTV에 찍힌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부랴부랴 CCTV 영상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해프닝도 벌어졌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참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긴장이신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캡틴 아메리카죠. 크리스 에반스가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촬영을 진행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크리스 에반스 같은 경우는 뭐 캡틴 아메리카뿐만이 아니라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로도 뭐 한국에 잘 알려져 있죠. 미국에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프로모션과 각종 시상식 일정을 마친 뒤에 이번 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크리스 에반스는 상암동 DMC 일대에서 진행되는 촬영과 이번 주 일요일에 서울 강남대로에서 진행되는 촬영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예, 뭐 역시 또 인파 굉장히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뭐 교통도 통제하고 시민들의 협조 속에서 첫 촬영이 무사히 진행이 됐습니다. 어벤져스 2 한국 촬영을 놓고 일각에서는 뭐 2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요 너무 좀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있거든요. 예, 어벤져스 2는 4월 14일까지 한국에서 2주가량 촬영을 하는데요. 네.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약 120억 가량을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금액 중에서 30% 가량을 외국 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로 돌려주고요. 문화부에서는 어벤져스 2 촬영이 관광 효과와 홍보 효과로 2조 원가량의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네. 뭐 글쎄요. G20 서울 정상회의를 했을 때 경제 효과가 약 21조 원이라고 발표를 뭐 했었는데 그런 산출 방식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에 할리우드 영화에 한국이 등장할 때는 뭐 북한과 관련해서 전쟁 위협이 늘 상존하는 나라, 아시아의 어느 나라라는 뭐 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요. 어벤져스 2에는 IT 기술이 발달한 지금 서울을 소개하는 만큼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 2뿐만이 아니라 다른 할리우드 영화들도 서울 촬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벤져스 2가 좋은 선례가 된다면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한국이 좋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외 영화 속 배경으로 우리나라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한국의 모습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